죽도록 기적적인 방법을 그들이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인데 영어로 위로하는 말은 comfort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come into the fortress, 전쟁 중에 안전한 진지로 와서 위로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fortress, 이 진지는 안전한 곳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두 지파들이 활동한 것이 영원히 기억됩니다.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새 예루살렘성에서 열두 지파의 그 각각 1만 2천에 14만 4천이 기억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과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마지막 때 교회는요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파 그 떠들지 마세요. 눈을 씻고 봐도 열두 문에 그 이름은 없습니다. 열두 지파의 이름만 있으면 지금 빨리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우리의 본 뿌리가 접붙임 받았습니다. 어디 접붙냐면 우리 모든 교회가 전부 열두 지파에 접붙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두 지파의 접붙임을 받았어야만 하늘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운동이 필요한 게 바로 겁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관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만 2천. 정확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14만 4천 명이 또 나옵니다.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말세에 주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따른 것이 왜 필요한가? 그것이 여호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이웨이입니다. 하나님의 하이웨이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8절에 우리가 찬송도 있죠. 거기 하이웨이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이게 토라입니다, 전부.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토라로 정결케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오직 토라만이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시켜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이웨이, 하나님의 대로, 이것이 여호와의 길인데 여호와의 길은 토라가 이것을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숭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 몇 개 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고 오늘 주시니 하나님의 토라의 원칙에 의하여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된 것을 정결케 하게 하여 레위 족속들을 뽑아서 오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한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